네, 이제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 후반부 과정이 남았는데요. 우선 재단 과정부터 시작하게 되죠? 네. 재단 과정은 천을 반으로 접어서 평면으로 펴놓은 상태에서 예. 네. 그러니까 패턴을 대체해가지고 시접 부분을 주면서 재단을 하게 됩니다. 예. 자, 패턴으로 제작된 것이 이제 옷으로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후반부 과정 함께 지켜보시죠. 네, 브라우스 재단을 할 때는 이 안단 부분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핀으로 앞에 여미선을 먼저 핀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소매가 이쪽으로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시접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놔도 안 되고 이제는 조금 올려서 이 암홀 쪽으로 좀 올려서 이 상태로 놔주시면은 됩니다. 여기도 중앙에 핀을 하나 고정을 시켜준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핀을 꽂아주면은 됩니다. 우선 시접부터 주고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cm, 밑에 단 2cm, 2cm. 안단 쪽에는 1cm를 주시면 되고요. 시접. 이 목 부위에는 1.5. 1.5, 4.5. 1.5씩 주시면 되고요. 어깨 선도 1.5를 주시면 됩니다. 1cm를 줬을 경우에는 만약 옷이 적다 할 경우에는 시접 부위에서 좀 늘려줘야 되는데 1cm일 경우에는 시접이 모자랄 수 있죠. 밑단은 2cm. 밑단은 왜 2cm를 주느냐면 한번 접어서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오버루크를 사용해서 오버루크를 쳐서 손으로 떠줘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칼라 부분 1.5 1cm를 칼라는 1cm 전체적으로 1cm를 주도 별 다른 지장은 없는데 또 1.5씩 후에는 1cm 자 가위로 이렇게 재단을 네, 패턴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선 부위는 이렇게 가위밥을 조금 주신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초코선으로 그릴 때 그런 점을 위해서 지금 이 부위도 이 선, 연목선, 연목선인데 여기도 가위밥을 조금 약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어스 재단 이렇게 바이어스로 접은 상태에서 지금 이 스트라이프가 맞죠? 뒷장 칼라만 이 바이어스 재단이 됩니다. 겉칼라를 바이어스 재단을 하면은 칼라 부분이 늘어나는 수가 있고 예쁘지가 않아요. 뒷장 칼라는 바이어스를 하면은 칼라 넘어가는 선, 이 접히는 선이 예쁘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재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심지는 두꺼운 심지가 아니고 최고 얇은 심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크 심지라고들 많이 하죠. 접은 상태에서 칼라 부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위로 이 상태를 시접 관계없이 이렇게 이 선 그대로를 잘라서 네, 심지 붙일 때 주의하실 점은 심지 뒷면에 이렇게 풀이 붙어 있어요. 풀이 붙어 있는 면이 위쪽으로 오다 보면 이 다리미로 늘려주다 보면 다리미에 늘어붙게 되어 있죠. 그런 점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열은 너무 높은 열에 하면은 이 심지가 이 타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크 선에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 선을 초크로 우열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접히는 선, 이 선을 이렇게 나중에 초크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 이쪽에는 칼라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이분요. 이쪽에는 접히는 분이고 이쪽에는 칼라가 이 부분에 달리기 때문에 여기도 가위밥을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칼라가 이렇게 달려나오기 때문에 이 룰렛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밑에 단 부분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 단을 접어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 밑에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측면 반드시 이 표시 해서 측면에 조루 진동 둘레 어깨선 뒤에 목 라인 자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흐리게 지금 너무 진하면 안 됩니다. 이 선이 연결할 때 지장 없이 선이 좀 보이면 괜찮습니다. 선을 진하게 해서 다음에 센탁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초크가 그러니까 연한 초크, 색깔 있는 초크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뒷판 블라우스 뒷판이 나왔습니다. 초크 그리는 선을 되게 정확한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칼라를 이렇게 이 겉면 쪽이 위로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놓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같이 올려놓고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깃이죠? 깃과 깃. 또 밑에